김태성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한 단어 한 문장의 키워드는 무엇일지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은 오늘 동반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동반성장, 굉장히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오늘 시장에서 어떤 동반성장을 통해서 투자의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까요? 힌트와 또 답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좀 관심 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섹터는 로봇입니다. 로봇이요? 네, 일단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AI 테마와 이 접목이 되었을 때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저는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로봇 섹터 또한 그들처럼 굉장히 좋은 요소들이 많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로봇 관련해서 사실 올해 상반기에 워낙 이제 큰 주가의 퍼포먼스들이 좀 많이 나왔죠.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했었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힘을 받아서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내면서 로봇주도 한때는 시장의 주도 테마의 이제 중심에 있었던 섹터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는 타 섹터 대비해서 조금 이제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좋은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이번 주 들어오면서 로봇주들이 심심치 않게 지금 슈팅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산업 정책 육성 때문에 이 투자 심리를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다양해지는 지금 이 종류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순히 산업에만 들어가는 부분만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물류 로봇 혹은 군사 로봇 그리고 이제 또 이 제재 완화에 따라서 이 로봇이 이제 우리가 다니는 길 위에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적용 모델도 많아지고 팔 수 있는 모델도 많아지고 규제 완화에 따른 당연히 섹터에 대한 성장성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로봇주도 AI와 반도체 2차전지 못지않게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되는 섹터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봇 관련주를 역시 살펴봐야 된다. 이번 주에 로봇주들이 흐름이 좋습니다.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이 동반성장 함께 기여를 할 수 있는 로봇 관련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저는 V1텍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사실 로봇주들이 실적이 잘 나오지 못하는 기업들이 원체 많거든요. 성장성에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로봇들을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생산을 하지 못하고 또 팔지를 못하다 보니 그들이 이제 낼 수 있는 이 실적에는 어느 한계치가 지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엔 로봇 안에서 산업용 로봇, 특히 이제 AMR이라고 하는 이 산업용 로봇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보다는 이미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성장을 하거나 신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모델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금 쪽으로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V1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V1텍 같은 경우에는 로봇 매출도 있지만 2차 전지 장비 쪽의 매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2차 전지와 장비와 이제 핫한 섹터는 모두 이 본업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저는 V1텍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이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8,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모아가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상승 시에는 1차적으로는 15,000원 제가 목표가를 드리겠는데 만약 4분기 호실적 혹은 이 로봇주들의 이제 테마적인 움직임에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20,000원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V1텍을 로봇 관련 종목 중에 살펴봐야 할 종목으로 집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5,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시세가 조금 더 분출하게 되면 20,000원 정도까지 눈높이도 높여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종목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동반성장, 이 로봇과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인성의 고문께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고문님께서는 이 키워드 보시고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나요? 좀 엉뚱한 종목을 쓰는데 대동입니다. 대동이요? 예, 대동. 네. 엉뚱하죠. 이게 로봇 관련 주인가요? 관련 주가 됐어요. 이게 농기계 회사예요. 한국판 테슬라에서 농슬라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농기계 회사가 많지 않아요. TYM하고 두 개 아마 크게 상장돼 있을 텐데
F2IM 실적이 떨어진 데 반해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와 이 회사가. 3분기는 비수기입니다, 보통. 왜냐하면 추수니까 이미 그 전에 장비를 마련하고 준비를 했다가 추수를 하자. 그러니까 그때는 별로 많이 안 팔려서 비수기로 하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이 회사가 왜 로봇 관련이냐. 이게 대동 모빌리티라는 회사, 자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로봇 사업을 하기는 시작했는데 국내 최초로 농기계 자율주행 3단계 국가시험에 통과합니다. 자, 로봇과 AI 연결된 게 뭐가 다르냐. 무인으로 하면은 이게 로봇이에요. 네. 로봇 농기계가 되는 거죠. 거기에 AI 탑재하면 자율주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뭐 논밭 문제, 그 트랙터나 컴바인 쓰는데 더 쉽지 않을까요? 아무 위험도 없잖아요. 그런 쪽에서 상당히 빨리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이게 10월에 평창에서 그 로보틱스 개발 경과 보고서도 이미 시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목적 농업 로봇이 자율적으로 운반하고 파종하고 배송하는 그런 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본격적인 로봇 컴바인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로봇 관련해서도 지난 9월에 포스코와도 연결이 됩니다. 포스코에서 네. 2025년까지 특수 환경의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을 만들기로 MOU를 또 체결을 해요. 그러니까 네. 본격적으로 이 기계 이외에 로봇 생산도 로봇 사업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로봇 관련 연결했는데 중요한 게 이게 농기계에서 거의 실적의 90%가 나와요. 근데 로봇이 이제 추가되는 거예요. 실적 상당히 좋게 나갔죠. TYM이랑 비교된다 그랬는데 TYM은 아무래도 중소형, 이쪽 대동은 중대형 쪽, 북미 이쪽은 유럽. 그 차이가 좀 3분기 실적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보면은 작년에 882 영업 이익이 났어요. 전년 대비해서 130% 늘었는데 올해 3분기에 비수기라는데 194억, 전년 동기 돼서 50%나 늘어났어요.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TYM은 93억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런 쪽,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가면은 작년 실적 영업이익이 한 24% 증가하고 매출도 한 9% 증가하는 쪽으로 나왔어요. 현재 가격대 보면 이제 바닥에서 이제 저쪽 올려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위아래 연결된 어떤 수렴하는 과정에서 한번 거래량이 터진다면 쫙 한번 뻗을 가능성도 있겠다. 네. 개인적으로는 매물대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18,000원 직전까지 한번 보고 매매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동 농기계 업체이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또 로봇과 연결되면서 자율주행 농기계들이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이것을 연결해서 대동까지 로봇 관련주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투자 포인트까지 잡아봤습니다.